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맛의 한수. 아무데서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이 맛은 아무데서나 낼 수 없어요. 언제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메뉴라 할지라도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그 놀라움에 입이 떡 벌어질 턱. 내가 정말 힘들게 연구하고 개발하고 노력한 비법이에요. 내 사전에 꼼수가 웬 말이냐. 모진 풍파를 거름삼아 더욱 단단해진 내공으로 이름하여 명품 감자탕을 창조하였으니 꿀맛은 기본 푸짐함까지. 과연 주인장표 감자탕의 숨은 한수는 무엇이란 말인가. 깐깐한 미식가들 사이에서도 오래전부터 맛집으로 이름을 알렸다는 이곳. 역시나 그 명성에 걸맞게 남다른 먹방이 속출하고. 여기 푸짐해요. 요즘같이 쌀쌀한 날 감자탕. 감자탕? 네. 동장군의 기습 공격에도 절대 무너지지 않으리. 푸짐하게 쌓아올린 돼지뼈와 부드러운 우거지가 만나 천하일미란 맛의 탑을 이뤄냈으니 일단 높으니까 임금님 수라상도 부럽지 않소. 이것이 바로 거부할 수 없는 매력 우거지 감자탕 되겠다. 차고로 맛있는 음식은 보글보글 끓는 즉시 입으로 직행하는 것이 순리. 일단 다른 건 제쳐두고 큼지막한 고기를 제일 먼저 꺼내서 손으로 잡고 뜯고 씹어줘야 어디 가서 제대로 감자탕 좀 먹어봤다 하고 얘기 좀 꺼낼 수 있다는 거.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제 인생에서 먹어본 감자탕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. 귀여워요. 정말 짜증나. 이게 안 벌어지니까 이 와인을 먹어야 되는데 못 먹으니까 승질나지. 그렇죠. 분해가 돼야죠. 부드럽다 못해 입에서 살살 녹을 정도로 궁극의 식감을 자랑하는 주인장표 감자탕.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이 맛 한번 봤다 하면 아우 좋아. 아주 좋아. 90? 와. 이거 내 좋아하거든. 이거 백강이 깎아먹는 거. 등심? 안심 스테이크처럼? 꽃등심 맛? 그래요? 네. 너무 맛있다.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너무 맛있어요. 굉장히 부드럽고요. 다른 집에 비해서 쪽쪽 빨아먹으면 진짜 살이 쏙쏙 빠져나와요. 오, 진정으로 감자탕을 즐기는 저 경이로운 자태를 보라. 체면은 뒷전 너나 할 것 없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만족도 최고.